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스타TV 학교 역기 수학자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란드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다시 뛰어받아 눈물. 스카우트이 인식이 안 좋아. 저는 정말 조언을 주시는데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역같죠. 예, 빡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약간 핵 맞는 느낌. 테란으로 치면 핵 맞는 느낌이잖아. 스카우트 쓰면 약간 핵 맞는 느낌으로 정말 짜증나죠. 저그 같은 경우는 퀸으로 막 커맨드 뺏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스카우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욕하고 저렇게 좀 안 좋게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제가 뭐 나쁜 거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핵을 쓴 것도 아니고 그죠? 버그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략을 쓴 건데 어쩔 수 없죠. 이 티니 패스텍 어떠신가요? 아까 핵 썼어요. 아까 핵 썼기 때문에 핵은 생략하죠. 뭐하지? 벼락 더블 할까?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전략을 딱히 뭐 설정해서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8배럭은 아니고 8배럭 아까 승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8배럭 제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정찰 들어가고 아 생더블 할까? 그냥 할까? 요걸 생각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배럭 딱 이거 짓고 그 다음 가스 짓고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 대형할 때 왜 입고 하나 껴놓는지 궁금. 이제 공룡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똥줄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에 없는 유닛을 같이 엮었을 때는 똘똘 뭉쳐져요.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 컨트롤 할 때도 오버로드 한 개를 같이 껴서 하죠. 그래서 하나처럼 똘똘 뭉쳐서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똘똘 뭉쳐서 다니면 이제 스커지나 상대방이 점사하는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할 때도 굉장히 편하죠. 네.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컨트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일꾼 체력 많이 달았죠. 그래서 들어오기 좀 힘들고 잡아냈죠. 방금 토스 전 스카우트 짧았습니다. 힐 또 하나 배웠네요. 아 뚜똥사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최대한 입고 잘 막아주고 있다. 서포트 짓고 마린 안 찍어도 되겠네. 이거 막혀 막아. 아니 사내만 첫 서치야. 나는 막 서치네. 라바도 돼요. 라바도 되고 버로우 저글링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예. 잡았다. 아 이걸 또 못 잡네. 정말 아까워.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없는 유닛만 뭉치면 돼요. 예. 라바도 되고 그 막 이상한 거 다 됩니다. 예. 뭐 히드라도 되고 럴커도 되고 그러니까 화면에 없는 거를 묶으면은 되는 거죠. 스카우트 쓸 때요 본진의 멀티네 배터리 한 개 두 개 만들면은 스카우트 생존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충분히 그게 생존율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 유닛 하나 더 뽑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유닛을 더 뽑는 거겠죠. 잡았다. 잡고 싶다 저거. 잡았다가 아니라 더블한 다음에 운영을 들어갈까? 바카닉 해볼까? 오랜만에 탱크랑 같이 바이오닉 뚫고 가는 바카닉 나쁘지 않나요? 바카닉. 바카닉도 나쁘진 않고 근데 사내방에 터렛을 엠벨을 좀 빨리 줘서 터렛을 둘러야 돼. 바카닉을 할 거면 사내방한테 정찰 들키면 안 되니까 일단은 FD 한번 가보죠. FD를 가지 말까? CG모드를 할까? 그래서 애초에 그냥 돈을 쓸데없는 데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바카닉을 가면은 나쁘지 않죠? 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베 빨리 짓자. 바카닉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기 템플러 가면은 져야죠. 뭐 그 눈물을 머금고 져야 됩니다. 그죠? 사실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득이에요. 드라고하게 죽어, 아니 그 마리하게 죽어도. 그래서 탱크가 나왔을 때 같이 때릴 때 제가 힘을 더 크게 때릴 수 있죠. 체력 없는 거 찾고 퉁. 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네, 굳이 무리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찍었기 때문에 무리 안 한 선수 맞고 안 받아 볼 때 가져가면서 터렛을 빨리빨리 짓습니다.
엠벨을 먼저 지었다라는 거는 터렛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터렛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뭐죠 사례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앞마당을 했는데 사례가 좋지 않죠? 똑같은 앞마당인데 사례만 풀어브 잡히고 시작하네? 기분 좋죠? 터렛 두릅니다. 박하닉의 중요한 것보다 안 들키는 거다. 안 들키는 거. FD가 뭐냐면 이제 페이크 더블이라고 이제 내가 공격을 간다. 나는 멀티가 아니다. 공격을 간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줘 놓고 알고 보니 멀티인 페이크 더블. 나 멀티를 속이는 거죠. 나 멀티가 아니야. 나는 공격이야라고 보여주면서 현실을 멀티를 하는 그런 빌드가 페이크 더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탱크 많이 찍었고 터렛도 제대로 두르고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죠 상황이. 서플 지어주면서 아카데미 짓고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배럭 지어서 한타임에 러시 들어가면은 되겠네요. 차라리 옵저버를 이제 가는 빌드면은 옵저버를 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방어만 들어가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박하닉 가기 좋은 날씨네. 네 그럼 뭐 생각이나 뭐 배터리 짓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순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자기 개인 차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렇게 잘 써서 이기면 됩니다. 그죠? 네, 그거는 다 개인 차예요. 저도 막 스카웃을 왜 굳이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 네, 그냥 개인 차죠. 저는 커세어보다 스카웃이 더 재밌고 좋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의논을 해봤자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싸워봤자 의미 없어.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게이트 더블이 좋냐 포지 더블이 좋냐.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자기가 얼마나 또 잘하느냐에 또 다르기 때문에 모르죠. 네. 결론은 자기가 잘하면 됩니다. 그죠? 배터리를 짓던 안 짓던 잘하면 돼. 이거 바이오닉 가든 안 가든 잘하면 돼. 네. 이건 트리플이죠. 사내방 멀티 지금 뭐 옵저버 움직임이 안 보이네요. 보통은 옵저버가 이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옵저버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제 배들 알지 않는 이상, 그죠? 제 방송을 보지 않고 있는 이상 멀티겠죠. 트리플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옵저버를 가는 그런 빌드겠죠. 옵저버 먼저 갔으면 옵저버 먼저 왔을 텐데 옵저버가 먼저 안 왔기 때문에 바이오닉 모으는데 문제 없고요. 그래서 트리플 멀티 확인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 가져가겠죠. 이쪽이 제일 수비가 용이하니까 보통 프로토스들이 많이 선택하는 멀티 위치고 트리플 들어가면서 양반한 멀티 차이를 극복하고 있겠죠. 그죠? 정확한 예측 좋았습니다. 옵저버 안 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례발 제가 앞마당 가스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이면 이제 트리플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트리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현실에 사례발 딱 부딪혔을 때 아이고 사령을이 안 눌렀네. 사례발 이거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상 병력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당할 수 있어요. 병력 쭉쭉 찍습니다. 맵메이커님 안녕하세요. 계속 찍어. 그냥 모든 병력 모으는 거야. 여기서 집중해. 친구 상대로 맨날 스카웃 드라곤 스카웃으로 놀다가 이티님 스카웃 따라하니까 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이러시네. 고맙습니다. 스카웃 빌드가 없었기 때문에 스카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꿀맘 같은 빌드죠. 제 빌드를 써서 이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저도 연구를 많이 해서 저같이 스카웃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빌드거든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나가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뭐 기다릴 필요 없는 거 없고 사정거리 가다 보면 되겠지. 상대방 스킬 옵저버가 있죠. 예. 근데 이거 옵저버가 저기 있으니까 만약 두 개만 가서 잡아볼까? 걸어가서 이러면은 진출 모르잖아.
이러면은 모르잖아. 이러면 도착할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스타프트 찍고 베스까지 가면 좋겠고, 그죠? 일단 상대방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저도 올인성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자, 질럿드 있는데 시즌보드 하면서 일단 질럿드 녹여주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빼면서 질럿드 녹이고, 그럼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 바이오닉을 통해서 이제 비벼주고, 자, 시즌보드 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 빈짐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또 탄탄한 빌드라 빈집이 또 안 되거든요. 뒤쪽으로 오네. 중요한 것보다 뒤쪽으로 오는 게 좋진 않아요. 사람만 드라군이 뒤쪽으로 오는 건 좋진 않아요. 추가 병력까지 오기 때문에 자 드라군이 뒤쪽으로 오는 건 좋진 않죠. 그리고 나오는 질럿들이 계속 끊겨요. 이거 정말 안 좋죠. 자 그럼 뒤로 뺍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겠다. 빈집이다. 막으면 된다. 이티야. 자, 앞마다 깨고요. 템플러가 나올 텐데 딱 나오네요. 템플러 말고 무서운 게 없거든요. 너 멀티 깨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타포트 계열 베스 준비하면 되거든요. 멀티 밀면 돼요. 그리고 사실 추가 멀티가 저거밖에 없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막으면 돼요. 앞마다 가스 들어가면 이제 베스 준비하고 올라가고. 해논 안녕. 미네라 찍을 데가 없으니까 걸어가죠. 원덕이라 못 올라오고. 이 사람이 스캔으로 오는 것만 잘 보면 돼. 그 갖고 오는 것만. 그리고 베스 준비한 다음에 마무리하면 돼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파이어베 위주로 뽑고. 사내배 질럿 비중이 높으면은 파이어베 위주로 뽑는 게 정말 좋거든요. EMP 개발해주고 배럭 조금만 더 늘려주면서 들어가지. 자, 다크 하나씩 쓰는 것도 압박이거든 사내바. 그렇지, 나간 병력보다 나온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요 사내바 때리는 거. 그죠? 멀티 이미 다 깼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사내바 멀티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또 올 거야. 다크 올 거야. 왔다. 보고 있어요. 다크 한 개씩 던지는 게 압박이라 했어요. 저 다크를 쓰면 쓸수록 사람 병력이 안 모이는 거야. 네. 나는 베스 모아서 가면 되는 거죠. 또 올 거예요. 또 오네요. 맞죠? 다 맞죠? 기가 막히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올 거야. 계속 올 거야. 저게 안 올 리가 없거든. 네. 와서 이득을 봐야 돼. 저 병력 좀 죽여야, 탱크 병력 줄여야 나오는 병력과 합쳐지는 그 힘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안 되죠. 프로토스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프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분명 멀티를 하고 있을 텐데 어디지? 어디에 있지? 응? 응? 하이? 자, 파이어벳 1번 부대, 2번 부대, 아래대로 3번 부대. 수장이 많죠, 사내바? 가장 무서운 건 이제 하이템플러인데 EMP 개발이 됐거든요. EMP 기다린 건데 스캔 뿌리면서 하이템플러 있나 볼게요. 있네요. 그래서 이거 EMP만 잘 써주면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면은 바이오닉도 메카 그 사내만 그 테란 프로토스 병력들 상대할 때 EMP만 잘 써주면은 사내만 은근히 할 게 없거든요. 예. 스톤만 안 맞으면은 바이오닉한테 은근히 약해요. 그래서 들어가 주면서 이제 병력 뽑고 생산 눌러놓고 탱크 찍어놓고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없으면 EMP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병력들이기 때문이죠. 네, 들어갑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언부터 질러 녹이고, 중요한 거는 나온 병력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내고, 자, 쭉쭉 찍어줍니다. 통이 어디 있었어? 탱크 뽑고, 병력들로 자료 드라곤 잡아내면서 추가 병력 합쳐지면은 이기는 거겠죠. 좋았다. 이미 사람의 자원 많이 없고 다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미 없죠. 낙하는 그리고 바이온이 상대로 그렇게 좋은 유닛이 아니죠. 원거리나 근거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병력들 그냥 바로 보내주면 됩니다. 나오는 병력이 제가 더 많기 때문에 쫄 필요 없고요. 나이트플로 있어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EMP도 개발됐기 때문에 EMP로 사례가 하이트플로 나오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없네요. 이제 아까처럼 다크로 버티는 플레이가 안되지. 게임 끝났죠? 야, 아파. 자, 그러면서 6시 멀티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시 멀티를 이용한 또 공격 들어가면 되겠고, 탱크 계속 찍어주면 되겠고, 6시 터렛 하나 지우면서 깔끔하게 가면 되겠죠. 끝났죠? 나가면 됩니다. 에, 확실히 하나 추천드리는 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시네요. 바이오닉이 졌다라는 게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건가? 엄청 많네. 그래, 막 이거밖에 안 보이고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건데 앞바닥은 이미 깨졌고 답이 없죠. 나가세요 제제. 히히히. 비용이 안녕. 자, 이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와 합니다. 그니까 바카닉을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터렛을 통해서 상대방 정찰을 완벽히 끊어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밍 진출 때 상대방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질럿이랑 드라곤으로 잘 싸우는 거였는데, 애초에 그 싸움 구도 자체가 제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정말 좋았죠.